안녕하세요.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램블 부부예요. 뭔가 요즘 이렇게 오후가 되면 입이 심심할 때가 있어요.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막 간식, 빵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. 오늘은 밀가루를 넣지 않고 바나나를 넣어서 맛있는 머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껍질 벗긴 바나나를 볼에 넣어주세요. 포크를 활용해서 바나나를 으깨주세요. 바나나가 많이 익어야 훨씬 더 당도도 높고 달달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으깬 바나나에 계란을 하나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. 계란을 풀고 난 다음에 오트밀 가루 넣고 먼저 골고루 한번 섞어주세요. 소금, 베이킹 파우더 넣고 이제 골고루 섞어주세요. 머핀 반죽이 거의 완성됐어요. 농도는 한이 정도가 좋고요. 혹시라도 너무 묽을 때는 오트밀 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아니면 너무 반죽이 빡빡하다 싶을 때는 무설탕 두유를 조금 넣어주시면 좋아요. 머핀컵에 반죽을 넣어주세요. 180도 예열 오븐에서 25분간 구워줄 거예요. 바나나 머핀을 꺼내었어요. 오늘도 수제 머핀으로 맛있게 구워졌네요. 식힌 망 위에 올려서 식혀주세요. 짠! 노밀가루 바나나 머핀 만들기 진짜 쉽고 간단하죠? 이렇게 바나나로 뭔가 이렇게 베이킹을 하면 약간 이렇게 질퍽한 느낌들이 있었는데요.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바나나 아몬드 쿠키,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바나나 머핀은 그런 좀 질퍽한 느낌 없이 쫀득하고 되게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. 하고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머핀은 간식으로도 좋고요. 아니면 과일이나 무설탕 두유와 함께 한끼 식사로도 정말 좋아요. 밀가루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 저는 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올게요. 안녕!